야, 이게 파이널 모의고사인데, 이 파이널 모의고사 이 교재를 이제 딱 보면, 선생님이 설명할 게좀 있어. 도대체 이제 문제 제작에 어떤 종류의 지문 썼는지,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할 건데, 1번은 이제 EBS에서 연계해서 70대 30 이렇게 맞췄고, 그 다음에 두 번째, 외부 지문 가져와서 쓴 거. 근데 내가 지금 니네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건,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. 이거는 어느 선생님이나 파이널 모의고사는 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. 연계 비율에 맞춰서.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해봤는데, 지금 여기, 요 지문에서 내가 지금 뭐좀 설명을 할 거야.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출제되는 평가원의 지문의 종류가 총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고. 첫 번째가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부터 쭉 해서 그냥 단일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. 근데 이런 거는 내가 문제 제작에 사용해봐야 니네들한테 도움이 안 돼. 사실상 대부분의 그 평가원의 문제들은 이렇게 하나의 주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꽤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파이널 모의고사 돈 주고 사는 건데 그건 이렇게 내가 쉬운 지문은 좀안 하려고 그랬어. 그럼 이런 쉬운 질문 빼고 어려운 질문으로 좀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.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어렵다, 절대 쉽지 않다라는 질문이 도대체 어떤 형태의 질문인지를 먼저 좀 보여주고 내가 파이널 모의고사로 들어가려고 그래.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좀 띄워놨어. 여기 칠판 보세요. 지금 이 칠판에 띄워져 있는 거는 지난 9월 달 모의평가, 2019년도 9월에 올해지 그때 시행됐었던 34번 그 빈칸 문제인데 이거 그 당시에 내가 설명을 했지만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지문의 종류가 그냥 똑같은 하나의 얘기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평가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지문이라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부터 한번 봐볼게. 어떤 식으로 된 거였냐면 맨 위에서 소셜하고 컬처하고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영국 사람들은 소셜을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밑에서 미국 사람들은 컬처를 강조한 거래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소셜 얘기한 거잖아.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는 컬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식의 독해 구성 방식이란 말이야. 근데 보통 여기 봐봐. 여기 위에는 전부 소셜에 대한 얘기인데 요 문장하고 요 문장 사이에 but이랑 however를 전혀 쓰지 않고 미국인들은 컬처가 중요하다라고 역적의 접속사 없이 문맥을 바꾼단 말이야. 이해가 됐어? 내가 지금 어려운 지문을 썼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푸는 게 아니라 어려운 지문,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딱 봤을 때 이런 지문을 어렵게 느낀다라는 거지. 그래서 요런 지문을 EBS에서 최대한 많이 뽑아냈고, 그 다음에 부족한 건 외부 지문에서 뽑아내가지고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냥 이제 아까 얘기한 그냥 단일 주제가 계속 반복된 거는 저 위에서 뜻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 이하에서 읽으면서 그게 이제 보충이 되거든.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니까. 그런데 이렇게 저 위에 첫 번째 문장 자체에서 소셜하고 컬처로 딱 소재를 쪼개버리고 덩어리도 이렇게 팍팍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놓친 걸 여기서 보완이 안 돼.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.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만들 때 선생님이 가장 신경 쓴건 지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좀 신경을 썼어.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빈칸 만들고 아무거나 갖다가 그래 흐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. 근데 이 지문에서 선생님 이거 선생님, 이거 33번, 아, 이걸로 되나? 옮겨볼게요. 좋았어. 이거는 이제 33번 지문이었지? 이것도 한번 봐봐. 문제 제작에 있어서의 그 33번에 대한 얘기야. 이거 지문 한번 봐봐, 이거. 한번 읽어봐, 이거 좀. 읽어보는 시간 좀 줄게요.
여기 봐. 방금 내가 9월 모평에서 34번 지문 잠깐 이제 보여줬고, 이제 33번 지문인데, 그 당시 설명도 했지만, 아까 3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에서 소셜하고 컬처하고 이렇게 딱 쪼개서 했어야 됐잖아. 그것처럼 이 9평에서도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했었냐면, not so much 박스 친 다음에, 여기 as 박스 치면, 오케이? 그 박스 치면, 뭐 이거 우리가, 이런 거 알잖아. Not so much ASB. 그럼 영어에서 늘 중요한 거는 앞에 거야, 뒤에 거야? 뒤에 거잖아. 그래서 A라기보다는 B다라는 지문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저 지문이 9평 33번도 실제로 우리나라 평가원에서 쓰고 있는 지문의 종류는 위에서 이거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요게 문맥의 시작점인 거지. 아까 34번 지문하고 똑같은 거야. 컬처하고 소셜처럼 말이지. 위에서 그냥 하나만 계속 반복되는 식의 지문이 출제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평가원 지문은 풀 수가 없어. 주제 반주제 양강 대립구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. 알았어? 하나만 더 해봐봐. 그 앞에 32번도 봐. 잠깐 봐봐. 32번. 요거는 이제 읽는 시간 주지 않고 그냥 볼게. 자, 7번 보세요. 이거는 9평 32번 지문인데, 여기에서 빈칸 위에 있는 food grain이라는 말이랑 그 위에 있는 feed grain. 그 당시 9평에서 내가 설명을 했었었는데, 이거는 feed grain이라는 것은 이것도 곡식이고 이것도 곡식인데, 이거는 사람이 음식으로 먹는 곡, 사람이 곡식을 음식으로 먹는 거니까 이거는 채식을 나타내는 말이고, 이거는 그 소나 돼지들한테 먹이로 주는 곡식을 쓰는 거니까 육류를 만들기 위한 곡식이었단 말이야. 지금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자는 건 뭔지 알겠지? 자, 7번 보세요. 지금 9평에서 32, 33, 34 지문, 이제 빈칸에서의 문제만 좀 보여줬는데, 평가원은 문제에서 쓰고 있는 그 지문 자체가 너희들이 그 생각하는 거를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, 그냥 똑같은 말만 그냥 계속 패러프레이징으로 그냥 반복하겠지. 이거를 넘어서는 그 문장 안에 주제 반 주제가 마치 뱀두 마리가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. 그두 개의 문맥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게 실체거든, 우리나라 평가원. 그러니까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선생님이 최대한 그 지문을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. 그래서 EBS 전체에서도. 그리고 외부 지문에서도 그걸 가지고 빈칸도 내고 글의 흐름도 내고 전체 흐름도 내고 내려고 했단 말이야. 근데 실제로 평가원 문제를 보면 전 지문이 다 그렇게 돼 있진 않은데, 근데 그 지문이 어려우니까 그 지문만으로 만드는 게 훨씬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, 평가원에 대한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지문의 선택 자체를 저렇게 했었다라는 걸 알고 풀어야 돼. 그러니까 파이널 모의고사 이거 문제 풀때 평가원 문제만큼 이렇게 평가원 문제 어떤 건잘 풀리고 어떤 건좀안 풀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, 이거는 전부 다안 풀릴 전부 다 어려운 이런 지문으로 내가 좀 제작하려고 하는 걸좀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었고,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, 자, 7번 보세요. 지문 자체 이제 그런 걸 쓰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연구진에서 그걸 좀 노력을 많이 했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. 기출에서 보여지는 문제풀이법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풀이할 거야. 왜 빈칸 문제 풀때 우리가 그 빈칸 문제를 대하는 태도하고 글의 흐름이나 전체 흐름 문제 풀때 우리가 대하는 문제풀이법은 분명히 다르잖아. 어떻게 글의 흐름이나 어법이나 순서 문제를 동일하게 그냥 다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겠어?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건 알지?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푼다라는 걸 설명하는 그 스킬을 선생님이 19플러스9로 설명을 했고,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서 정면 승부 보는 건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늘 1년 동안 뭐라고 그랬냐면, 다 읽어서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이 책에 있는 방식대로 문제를 풀고, 그 다음에 문제별 스킬로 풀면 이걸로 푸는 거, 즉 스킬과 정면 승부,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선생님이 합해서 강의를 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장에 앉아 있는 애들도
맨 처음부터 현장에서 이거 다 듣고 이거 다 듣고 여기 파이널까지 따라온 애들도 있지만 아닌 애들도 있잖아. 중간에 들어온 애들이 있으니까. 그리고 이 파이널 모의고사 시작과 함께 들어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위해서 이걸 설사 못 들었다고 해도 그런 애들 참작해서 수업을 할 때 이 파이널 모의고사 수업할 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할 테니까 문제를 푸는 그 자세에 있어서 그냥 해석하면 문제 푼다. 그냥 해석이 되면 문제 풀리겠지. 이런 관점으로 대하는 건 절대 잘못되는 거야. 알았어? 너희들도 그렇게 이 문제집을 대해줘야 되고 선생님도 문제풀이를 거기에 맞춰서 할 거야.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을 할 때는 19+5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선생님 옛날에 19+5에서 이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? 라는 식의 질문을 해도 괜찮을 거고 아니면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던데 왜 선생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. 어차피 답은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풀이법은 존재할 수 있겠지. 근데 그 여러 가지 풀이법이 다 각자의 납득이 되는 타당성 있는 방법일 거야. 근데 그 여러 가지 풀이법을 다 알고 있으면 방법의 다양성이 있어서 너희들이 현장에서는 좋겠지. 알겠어? 그래서 그냥 해석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 풀이법에 맞춰서 문제 풀 거다. 알았어? 요거 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업하다가 구문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구문킹 교재 참조할 거고 그 다음에 어법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이거 참조해서 수업할 거야. 그 다음에 이거 당연히 참조해서 수업할 건데 그 인터넷 강의로 보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거를 혹시 안 갖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뭐 그것도 참조해서 내가 그냥 알아서 설명 듣게 할 테니까 최대한 이 교재가 있으면 이 교재를 가지고 학원에 오는 게 제일 좋아. 알았어? 그리고 이 파이널 모의고사에 대한 지금 OT를 하고 있는데 이 파이널 모의고사 이 보세요. 이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재서 풀어야 돼. 반드시. 그런데 시험장에서 영어가 3교시잖아. 만약에 영어가 1교시였었다면 너희들은 좀 머리가 훨씬 더 맑은 상태에서 풀 텐데 현장에서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3교시에서 풀어야 되잖아. 그때는 1교시 언어, 국어, 2교시 수학, 3교시 영어 푸니까 체력과 집중력이 많이 좀 다운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될 거야.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좀 작은 시간을 평상시에 해야 돼. 그래야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간이 좀 넉넉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현장에서도 내가 이제 한 문제당 주는 시간을 실전에서보다 시간을 훨씬 조금 줄 거야. 좀 조급하게 풀어야지 되는 걸 이제는 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시간 내서 풀지 말고 시간 딱 재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재 맨 뒤에 5회분 모의고사기 때문에 여기 맨 뒤에 이거 있지. 이거 요거 딱 뜯어서 누나한테 내면 되는 거야. 그리고 작년까지는 봉투 모의고사를 했었는데 이 봉투 모의고사를 하면 이제 봉투 안에 모의고사 들어가 있었는데 1회 모의고사 할 때는 괜찮아. 근데 2회나 3회 모의고사 하다가 1회 모의고사에서 설명했던 걸 다시 내가 좀 설명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3회 모의고사를 하는데 애들은 1회, 2회는 했으니까 시험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참조하는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었어.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냥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 딱 들고 다녀. 알았지? 됐어. OT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1회 모의고사 이제 가볼 거야.